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끝절 말씀까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끝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 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 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끝절까지 있는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하시죠. 14절 말씀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조물주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고 주 중의 주시다. 모든 신 중에 뛰어난 분이요. 모든 주 중에 그 주들을, 그 권세들을 다스리시는 권세 위에 권세시다. 그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 공의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고아와 갑을 위해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의 떡과 옷을 주시나니 주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되 공의로 행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되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21절 말씀에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 너희를 많은 민족 중에서, 많은 족속 중에서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희는 알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만들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중에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시고 그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서부터 열두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열두 아들의 자자 손손이 만들어져서
맨 마지막 절에 얘기한 것처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년 지나 그 열두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그 열두 아들의 아내와 그 자녀가 겨우 70이었지만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나왔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많은 자 중에서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모든 주 중에 주가 되심을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어난 사건들을 그 주위의 나라들에게 다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함으로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택하신 자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마귀의 종살이 했던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불러내셨어요. 죄와 사망의 그 음침한 어둠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이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조건부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시면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조건부의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조건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많은 자 중에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것처럼 많은 자 중에 우리를 택해서 불러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너는 내 것이라 한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소속 안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엄연한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요. 사단의 나라는 사망의 나라예요. 생명과 사망에는 엄연한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조건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로 조건 없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 내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크신 권능과 그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분명히 말하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을,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행위를 행했고 이런 걸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건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그러나 단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라고 말했는데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아는 아버지 엄마가 없는 자가 고아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나그네는 집이 없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종이요, 아비가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고아였습니다. 또 우리는 남편이 없는 과부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낳으신 이가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귀에게 속하여 아비 없는 자식처럼, 남편 없는 과부처럼, 또 집이 없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의 삶입니다. 그런 자들을 불러내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 나음을 입으셨습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 나음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사망의 권세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를 낳으셨다는 얘기는 그 피가 내 안에 있는 자라는 이야기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건 분명히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혼인한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의로, 그의 공의로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공의로, 내 능이나 내 어떤 노력이라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하나 끊어서 해야 돼요. 한국 성경 번역은 뭔가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의미를 놓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하나 끊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율법과 규례를 주면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그 경외는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그에게 속하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약속을 다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분을 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말하죠. 우리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지으신 이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밝아보신 것처럼 드러나서 하나도 그분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폐부 깊숙한 곳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린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십니다. 그분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정직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경외함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에 여기서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랬지만 번역변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그 길, 모든 그의 길,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모든 길을 걸어라.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라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안다면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 그러냐 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을 13절에 합니다. 너희에게 행복을 주게,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주종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를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 하라. 율법에서도 하는 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해라, 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라는 하나는 믿어라요.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거는 죄에서 더 이상 죄에 속하지 말라. 죄를 용납하지 말라. 이 두 가지예요. 믿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고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죄에 속하지 말라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전의 죄의 종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 속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모든 길을 믿음의 길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뭐로 행하라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라.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를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하니 내 온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니 여러분 그 사랑을 이미 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 사랑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신 그분이 또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의 기업이라고 그의 기업이 되어져서 그의 모든 것이 되어졌는데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는데 잠언서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악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술이 되어지지 않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모든 일에 내 길로 행하라. 순종해라 이 말을 하신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고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 하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함은 율법적인 어떤 행위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함은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악한 행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행함입니다. 패역한 말을 하지 않는 행함이에요.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의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선절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 의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 이것이 교만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입에서 말을 하는 거, 이게 패역한 입술이에요. 주님 안에서 악한 행실은 믿음 안에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실이 악한 행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행함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행함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나아가는 것은 생명의 삶을 사는 생명의 길을 가는 자잖아요. 그러니 그에게서 그 생명이 그를 온전케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부를 때 그 나그네가 아닌 더 이상 고아도 아닌 과부도 아닌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 이것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않는 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얘기라는 거 우리 지난번에 9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죠.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는 자는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어떻게 그를 섬기느냐? 온전히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바로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만났던 어떤 족속보다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들은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어떤 일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죄의 사람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도 놓였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무슨 고백을 하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죽음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냐? 이 믿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이에요. 그들은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반드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시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맞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을 맡은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의 집? 아, 그 예수 믿는 우리가 그의 집이구나.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의 집, 거룩한 그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의 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집을 맡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요. 그 집을 거룩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집이 되어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피를 뿌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더 이상 고아도 아니요, 과부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닌 안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세움을 받아 무엇으로 세움을 받아 집으로 지어져서 세움을 받아야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자. 십자가의 그 좁은 길 예수님이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나라는 사람은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상태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이 그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5절 6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께 접근침 받은 가지인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정말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만 불에 태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가만히 누워서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 교만과 겸손을 많이 오해하십니다. 교만은 내 힘과 내 의와 내 방법과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것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지혜로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구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행하는 모든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데 어떨 때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정말 나무와 가지가 접붙임을 제대로 받아서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신랑과 신부의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요. 자, 그의 입으로 맹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입으로 맹세를 하라는 이 맹세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얘기는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내가 믿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것.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살리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시인하는 것.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이야기는 정말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그의 이름 구원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걸음에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고 나는 그에게 택함을 받아서 그의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나의 구원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그분만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내 입이 그를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입으로 그거를 시인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 입술로 그것을 할 때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믿음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를 당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내 앞에 허락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믿고 그 입으로 맹세할 때 주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라고 우리 입으로 그거를 시인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내가 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은 만물이 그의 것이고 만유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인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구원이시구나. 저의 구원이시구나. 정말 저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구원이시구나. 라고 모든 사람의 입술이 그것을 시인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어떤 일들, 어떤 환경 이런 거에 거기에 관심 끊으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해? 힘들게 해? 아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말 있죠. 이런 모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라고. 나한테 당한 문제지만 내 문제가 아닌 객관적인 문제로 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그 말씀을 했냐. 왜 객관적으로 보냐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와 이 땅에 속한 자는 경계를 분명히 세우셨다 그랬거든요. 절대로 이 어둠은 이 빛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어둠은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어둠이 나한테 들어오려고 흔들어대는 거죠. 거기서 흔들리면 어둠은 들어와요. 어떤 사건이 나를 흔들을 때 흔들리면 틈이 갈라져서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욕을 해서 침을 뱉었다. 그렇구나. 침 닦아버리고 주님 맡깁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사단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나는 주님만 믿고 갑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로 딱 끊으세요. 절대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셔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행하신 말씀대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복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데 하늘의 복을 온전히 내가 소유할 때 땅의 복은 겸하여 오는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한 게 바로 믿음이구나. 아멘.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하나님만을 아주 의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 안에 서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당한 모든 문제는 우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거는 내 밥이다. 내 앞에 어떤 문제도 결단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